어? 나 뭐야? 젓가락 착착이네? 그냥 얘야 김치 맛있어. 오늘은 라면을 좋아하는 자기를 위해서 또 내가 새로운 라면 레시피를 봐서 그걸 할 겁니다. 요리사들이 해먹는 해장라면이라고 하더라고. 이제 안 해주세요. 일단 이렇게 식용유 약불로 하는 겁니다. 이게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이었는데 이게 뭐지? 대파가 기름이 끼기 전에 넣어놔야 된다 하더라? 파기름을 내려면? 그런 말이. 알고 계셨어요? 제가 말했죠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쨌든 내가 본 레시피는 이름이 뭐였냐면 요리사들이 해먹는 해장라면이었는데 뭐 마지막에 자기가 넣고 싶은 채소가 있으면 넣어도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. 근데 내가 그 레시피 본 거에서 다 거의 똑같이 넣고 부추가 안 들어가요. 주를 사면은 또 부추 들어가면 맛있긴 한데. 됐어? 부추 살거 그랬나? 다 먹는 근데 분명히 다못 먹을 것 같았어. 아 죽겠다. 주면 안 돼. 상태를 물에 불린 다음에 넣어주면 근데 돼. 네. 여기에 고춧가루. 지금 슬슬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? 이렇게 빨간 냄새가 나야 돼. 빨간 냄새? 나 빨간 맛. 빨간 향. 내가 이거를 다 먹을 거라 생각했다고. 넣어주세요. 아니. 아, 좋아하겠습니다. 기대가 되나요, 약간? 침착하세요, 침착돼요. 침착하세요, 침착. 나는 생일에서 많으니까 천천히 드세요, 천천히. 2000평을 한번 들어봅시다. 어떤 회사들이 해먹는 해장라면이라고? 맛있어? 아 시원하다. 깔끔하게 시원하고 매콤한데. 다르다. 해장하다가 이거 소주 까겠는데? 그니까 그러다가 까야지 웃긴 거지. 없어서 아쉽네. 아이고 아까까지 잘 주무시던 분이지. 국물 먹어봐.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거든? 그나마 조리 과정에서 제일 귀찮은 게 황태에 불려놨다가 물 짜는 거야. 그지, 근데. 자주 해주시겠다는 거지. 응, 그치. 진짜? 단계별로 풀리고 있어 이제. 풀리고 있어. 그거 아직 해장할 때는 처음에 괜찮다가 중간에 다시 힘들어져. 그 시간이 있지. 아이고. 그 술 기운 때문에 몸이 헛었던 게 이제. 그거 빼기지. 빼겠어. 아, 이거 이제 숨을 좀 안 된다. 그런 거지. 또 자기가 신나서 막 먹는 것도 있어. 계속 내가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 했지. 천천히 마셔, 천천히 마셔.
그 맛도 나. 분명히 빨간 라면이거든? 근데 일본에서는 뭐 몇 번 해장한 적이 없지만 역 앞에 엄청 작은 소바집 있거든? 메인소바랑 우동만 하는 집 다 서서 먹는 데 있잖아. 그런 데에서 먹은 소바의 그 국물 냄새도 나. 그래, 이거 제일 맛있게 먹었던 소바집의 그 국물이랑 이 라면이 섞인 맛이 나. 거기가 환태였나 혹시? 그런가 보다. 아, 힘들다. 너 왜? 아직 면 남았어. 그래? 자기 먹으라고 내 얼굴 안 먹고 있는데? 야, 이거 먹고 또 기절하는 거 아니야? 방금까지 기절했었는데 한 2시간만 자고 촬영하자. 기절하고 있었는데 다시 2시간 기절하는 거 봐. 약간 지금 식은땀 나. 맞아, 약간 술 좀 먹고 해장하면 손끝부터 뭔가 다다다다 소름 돋는다 얘는. 괜찮아? 괜찮아? 아무나 술 먹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고. 아니야. 그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. 아, 뭐야. 진짜 심한 거는 화장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심한 거. 아. 막 머리도 뭔가 찌릿찌릿하잖아. 찌릿하지, 찌릿찌릿. 응. 아까 하나도 안 아파졌다가 중간에 다시 웅웅웅 하기 시작했다가 지금 뭔가 그 머리 근육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? 그거 있지. 베스킨 라빈스. 프루틴 스파 같은 그 효과가 있다. 몸을 왜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고 몸을 막 뭐 이래. 마지막 계란 남았네. 먹었어? 뜨거워. 아, 너무 잘 먹었다 진짜.